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코로나19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, 탑10! 사람들은 어떤 걸 제일 하고 싶어 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12. 영화, 공연 관람하기 2.4%. 극장 가서 영화 본 지가 기억이 안 그러니까, 납니다. 그러니까 진짜 1년이 넘었네요. 매번 집에서만 보다 보니까 네. 극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었어요. 개인적으로 영화 공연을 너무 좋아하는 1인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. 9위. 공원, 수목원, 휴양림 가기 4.0%. 정말 예전에는 친구들 아니면 뭐 가족들끼리 이렇게 다 같이 가가지고 마스크 벗고 와 공기도 마음껏 마시고 놀고 그랬는데 진짜 그립죠. 8위 사우나 찜질방 가기 5.6%.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욕탕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찜질방은 또 좋아해서 부모님이랑 자주 갔거든요. 엄마랑 진짜 가고 싶어요. 7위 양로원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만나기 6.5%. 본인이 이제 확진됐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. 위험성이 있으니까 네,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. 6위 악수 및 포옹하기 6.5%. 평소에 저는 악수랑 포옹을 되게 자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진짜 요즘에 답답해요. 정말 하려다가도 멈칫하게 되고 네. 5위 행사 개최 및 참여하기 10.5%. 동호회나 세미나 이런 데 가서 배우는 것도 많고 사람도 그럼요, 많이 그럼요. 사귀는데 이게 제한이 되니까 맞아. 안타깝죠. 진짜 그 내 그냥 활동 그 맞아. 범위가 좁아진 것 같아요. 4위 맛집 방문해서 실컷 먹기 12.1%. 식당 가더라도 네. 옆에 따닥 붙어있으면 전 마스크 벗는 게 좀 불안하더라고요. 사람 그리고 많으면 일단 안 들어가게 돼요. 맞아요. 네. 아 그냥 딴 데 가서 먹자 이런. 3위 국내 여행 가기 13.7%. 코로나 풀리면 여행부터 갈 것 같아요. 드넓은 바다와 맞아요. 그 기차나 버스 맞아. 마음껏 타고 가가지고. 2위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 떨기 14.5%. 진짜 제일 하고 싶네. 아 여행보다 이게 하고 싶네. 정말 친구들 안 본 지 1년이 넘어가요.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밥 한번 먹자라고 맞아. 말한 지가 되게 맞아. 오래됐어. 진짜 여자분들은 카페 가면 세는 시간 기본이시잖아요.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. 너무 답답합니다. 1위 해외여행 가기 19.4%. 역시 여행이네요. 누구나 다 공감할 거예요. 비행기도 타고 네, 다른 그러니까. 나라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떨고 싶은데 이게 제한되니까 네. 힘들죠. 이 외에도 뭐 낚시, 캠핑, 미술관, 박물관, 그리고 군대 면회 등등이 거론이 되었습니다. 정말 일상이었잖아요. 감사한지 모르고 소중한지 몰랐는데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.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